문재인 대통령이 남과 북, 미국 이렇게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29일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남북, 미북,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모두 판문점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은 문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언급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유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언급해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종전협정 체결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의사도 드러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평화, 후통일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또 남북 정상회담의 일자와 의제를 논의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회담 수석 대표를 맡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인사가 한 명씩 포함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